아, 드디어 11월 11일 이 광문제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었던 논쟁 DB 기준에서 무결점, 얼마 전에 나온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인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아, 드디어 11월 11일 광문제를 맞아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할인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광문제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만큼이나 항상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일주일간 최대 50%까지 막 제품들을 할인을 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 광군제 말고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함께 여러가지 제품들을 이때까지 가져와서 할인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인행사의 호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도 이 광군제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영상 보시자마자 저는 구매 버튼을 누르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번 영상들 전부 다 영상이 재생되는 그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웬만한 제품들이 다 품절이 떴었거든요. 제가 추가 물량을 웬만하면 푸시나 할 거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따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었던 자석추 게이밍 키보드인 이제 드렁크디어 H5입니다. 이 키보드에 관한 자세한 리뷰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 아날로그 키보드 중에서 가격도 가성비 있으면서 성능적으로 육각형을 사실 다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쟁TV 기준 1티어에 해당하는 제품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빠른 배송 서비스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빠른 배송 구매 서비스 이용하시면 진짜 빠르게는 막 3-4일 만에도 배송을 오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리 밀리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면은 배송에 보통 도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해외 구매를 하는 거에 비해서 배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거기다 배송비도 무료고요. 요 제품 현재 국내에서는 바로 구할 수 없는 제품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렁크디어 공식몰에서 구매하시면 130.34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최종 할인가는 제가 얼마에 가져왔냐? 77.34달러 약 하나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약 40%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총대수는 150대를 가져왔는데 일단 할인코드 먼저 아이조커 01을 넣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구매하실 때 빠른 배송 서비스는 반드시 넣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컴을 할 당시에는 저도 이 ABS 키캡의 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다. 그리고 PBT 키캡이 거의 동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걸 몰랐어가지고 ABS 키캡이 들어간 제품으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지 보시면 PBT 제품 같은 경우도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빠른 배송, 그러니까 드렁크디어 리뷰를 올렸을 당시에는 공식물에도 빠른 배송 서비스가 안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적어도 한 2주, 길면 한 3주, 4주 정도까지 기다려야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배송을 굉장히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할인을 안 하시고 PBT 키캡으로라도 바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뭐 무리는 없긴 해요. 막 이 키캡이 사용하기 진짜 정말 안 좋은 그 정도 키캡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왕 제대로 사용하실 거면 PBT 키캡을 추가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레이저의 데스헤더 V3 프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는 무선 말고 유선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로 한번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유선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코팅 때문이었습니다. 유선의 요 코팅이 굉장히 맛있다. 바이퍼 V3 HS 요 코팅도 지금 옛 코팅이랑 거의 동일한 코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형 버전들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 있는데 반해서 초기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못했었다. 코팅 자체가 안 돼 있는 그냥 생자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웠었는데 초기에 구매했던 제품은 22년도 31주차 제품이었었는데 받은 게 23년도 24주차 코팅이 개선이 된 상태다. 완전 그냥 코팅이 달라요. 근데 데스헤더 유선 만치 그 코팅이 되는 완벽히 깔끔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막 그립에 문제가 생겨서 막 미끌거리거나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마우스 자체로만 봤을 때는 눈쟁 DB 기준에서 무결점,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제 메인 마우스로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 말만 가지고 못 믿으실 수 있는데 현재
프로 점유율 2위에 해당하는 프로들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국내 출시가가 23만원 정도에 출시를 했었고 가장 국내에서 싸게 정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약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요 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133.12달러 약 18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가격은 74.4달러로 하나 기준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데스헤더 유선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인율이 무려 44%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코드는 아이조커 02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 제품은 블랙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총 1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빠른 배송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퍼폴링 동굴을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성능 벤치한 것도 그 하이퍼폴링 동굴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고 근데 이 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없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국내 정발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구매하기도 쉽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적극 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요 두 개 사시는 분들은 진짜 발로란트 할 때 당분간은 장비 걱정이 없지 않으실까 싶네요.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짜란! 샤오미의 비지아 전동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실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새로 받은 제품이고 요게 이제 제가 쓰고 있던 저 초기에 나오자마자부터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비트에 녹이 쓸 만큼 진짜 정말 오래 썼습니다. 정말 오래 썼는데 좀 달라졌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원래 쓰던 거고 소음이 작아졌습니다. 이 손에 느껴지는 그 모터의 감촉도 훨씬 더 둔탁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진해졌다고 해야 되나? 색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오래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격도 좀 더 적습니다. 근데 이건 오래 사용해서 얘가 유격이 심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PH1이랑 PH0 뭐 별도 있고 정밀 드라이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육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짜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웬만한 정밀 작업에는 싸그리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 자체도 상당히 괜찮고 충전도 USB-C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그립도 나름 나쁘지 않고 사용 시간도 꽤 괜찮고 근데 좋아요. 컴퓨터라든지 기타 주변 기기들 분해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안 하면은 못할 작업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가격 기준이 43,000원 뭐 직구대행이 29,000원 정도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알리몰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23.49달러가 원래 판매가인데 제가 가지고 온 가격이 얼마다? 14.71달러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기준 약 2만원 정도 할인율이 37%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국내에서 샤오미 전동 아닌 거 구매하시는 가격에 배송비 추가로 쓰는 그 가격만 더하시면은 이 친구를 그냥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배송비가 무료다. 그래서 요 친구 코드는 아이조커 03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2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게이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냐?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냥 로봇 청소기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에는 원탑 브랜드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보락. 저도 로보락 제품을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사용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상위 모델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요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이랑 물걸레 그 요거까지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까지 막 탑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10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있으시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가장 좋은데 아니 로봇 청소기에 100만원 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바로 로보락의 Q5 프로 플러스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스테이션까지 포함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센서도 LDS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매핑 기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기능이 없을 뿐이지 물걸레 청소 기능 자체는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은 로보락의 제 S6 MaxV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실사를 했을 때 이 제품이 훨씬 좋았습니다. 탑재되어 있는 기능도 더 많았고 뭐 청소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소음적인 부분을 더 낮춰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조용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모터 파워를 더 올려서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브랜드 하나만 보고도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제품 출시 가격 자체는 499,000원입니다. 알리에서
판매를 하는 원래 가격은 370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져온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 기준 36만 6천원으로 할인율이 25%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 정말 신기한 게 3일 국내 배송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진행이 될 거고 국내 AS까지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데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코드는 iJoker04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수는 아쉽게도 5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걸 쓸까 싶은 그런 제품일 수도 있는데 미니 PC를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어벳 T8 미니 PC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비슷하게 생긴 제품의 이름 다른 거 가진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온 이유는 요즘 미니 PC 시장에서 두 가지 제품이 조금 핫합니다. 인텔 CPU에서 N100이나 N95 같은 이런 CPU가 탑재된 제품이랑 라이젠 7000번대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APU가 탑재된 그 제품, 이렇게 두 개가 조금 저는 핫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라이젠 같은 경우는 굳이 미니 PC로 걔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게 내장 그래픽 카드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CPU 성능은 굉장히 좋기는 하는데 사실 게이밍용으로 쓰기도 좀 그렇고, 사실 이런 미니 PC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조금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 친구에 들어간 이 CPU가 인텔 12세대나 13세대, 지금 뭐 14세대까지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들어간 똑같은 코어 중에서 P코어랑 E코어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 중에 E코어, 그 효율 코어만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총 4코어 4스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IPC 자체는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2코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CPU 성능 자체는 옛날 i5 2500 수준의 멀티 성능이 싱글코어 성능은 아마 7세대급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보다 작아요.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런 PC에 들어가는 CPU치고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텔 N95나 M100 CPU가 들어가는 제품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최신 코덱 중에 AV1이라는 코덱이 있습니다. 그 코덱에 디코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에서 그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8K 60프레임 영상까지 그냥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서버 같은 거 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 영상 같은 거 업로드 해두고 트랜스코딩을 해서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M100 들어가는 제품이 미니 PC 폼팩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더 큰데 확장성이 좀 더 좋은 제품이 있고 좀 더 작은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으로 고른 이유가 싸서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SoC로 아예 납땜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요. SSD 같은 경우는 M.2 NVMe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좀 긴 사이즈가 아니고 그 스팀덱의 230이라고 정말 작은 NVMe 사이즈 들어가는데 걔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 242 사이즈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NVMe SSD를 교체를 하시려면 교체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살 때 좋은 거 사시라고 8기가가 아닌 16기가 메모리 옵션을 선택을 했고, NVMe SSD 같은 경우도 242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하기 조금 더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용량을 512기가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2.5기가 램 포트 두 개를 가지고 있고 DC 입력 그리고 오디오 포트 가지고 있고 킨싱턴 랍 포트 그리고 HDMI 세 개를 가지고 있고 USB 3.0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록스목스라고 하이퍼바이저 OS, 그러니까 가상 막 OS 올릴 수 있는 그거 운영체제를 올려서 거기 위에 트로나스라고 NAS OS를 올려가지고 거기 위에 도커 같은 거 뭐 이제 서비스들 올려가지고 USB 3.0 지원을 하니까 삼성 T5 외장 SSD 그거 하나 달아가지고 그 미디어 서버 같은 걸로 굴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윈도우로 사용을 했을 때는 4코어 4스레드 2코어만 달린 요 친구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서버 OS로 굴리니까 차고 넘치더라고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저전력 PC 이거 시바트도 안 먹거든요. 팬이 달려있긴 한데 거의 뭐 들리지도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용도로 굴렸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친구랑 비슷한 사양의 미니 PC들을 국내에서 구매하실 때는 약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친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21.08달러고요. 제가 가지고 온 가격
가격이 86.08달러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기준 약 11.5만원으로 할인율이 29%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장난감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반인 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요거 베스 브라켓인가? 아무튼 요 브라켓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 같은 데 뒤에 아마 붙어서 스마트 TV 같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사실 그런 용도보다는 그냥 서버 올려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아이조코 05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드로 빠른 배송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옵션을 반드시 N100에 16기가 512GB의 EU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총 100대 청소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왔고요. 가격이 솔직히 미니 PC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얼마나 구매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는 제품이라서 그냥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럭키박스라고 광문제를 맞이해서 2,000원으로 100% 당첨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상품이 걸리는 것 중에서 뭐 아이폰 15, 아이패드 에어 같은 여러 비싼 기기들도 있기 때문에 2,000원 정도면 사실 이번 구매하실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 설명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K-Venue라고 다양한 생활용품? 오, 야, 생활용품을 국내 배송으로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페브리즈 그리고 뭐 애경에서 파는 뭐 그런 세탁 뭐 그런 것들 뭐 있겠죠? 생활용품 같은 거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배송은 또 국내에서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에 들어가셔서 K-Venue 섹션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옛날에 비해서 구매하는 것도 국내 플랫폼 마냥 굉장히 쉬워지고 배송도 빨라지고 뭐 AS도 그렇고 옛날에 비해서 품질 낮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품질을 어느 정도 보증해주는 초이스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비해서 진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 물품 말고도 광군제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도 하니까 그런 데서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문절 시작 때문에 저랑 진행하는 할인 행사 말고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그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조금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막 일주일씩 더 밀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Whew. 아유, 배고파.